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종욱 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교육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 요거를 한 주제로 2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요번에 이제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이 7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이게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통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요 간이가세자 세법 개정은 아마 확실하게 개정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이 좀 그동안 뭐,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던,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그 한 주제로 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해서 이제 초보 사업자를 위한 간이가세 제도, 간이가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이에서 일반, 계속 간이로 있을 수는 없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돼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하면 일반가세자가 왜 간이가세제보다 부가세를 많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세가 일반가세자에 비해서 부담이 적다, 왜 적은지를 좀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인사드린 저는 지금 합격한 지 한 8, 9년 된 것 같고, 이제 그 개인 세무 사무실을 운영을 한 지 벌써 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업자분들 만나면서 이제 세금에 대한 고충, 세금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사업에 운영하면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짧지만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사업자를 위한 간이가세제도라고 하면 좀 영세한 사업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대박 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영세하게 조그만하게 시작해서 매출이 올라오고 안정이 되고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한 사업자, 초보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게 간이가세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 제도 초보 사업자를 위한 거라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되고 장부 작성도 해야 되고 무슨 뭐 과세표준신고서 작성해야 되고 의무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세무 대리인, 저 같은 세무사, 세무 대리인들과 계약을 맺고 세금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이제 그 스케줄을 같이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기장 서비스라고 하죠. 기장 용역 대행 뭐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맡기기에는 나는 좀 영세, 아직 초보고 아직 매출도 적고 세금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젊은 우리 이제 젊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초보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많은 의무를, 많은 절차를 지켜오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이가세 제도가 나온 거고, 따라서 이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일반 가세자보다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정의를 내리겠고요. 간이가세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여기에 4,800만 원은 저희 세무사들이 얘기하는 이제 매출이라는 얘기는 총 매출 중에 부가세를 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소득세 때 잡히는 수익 금액인 거고. 근데 대표님들은 이제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가세는 빼고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간이가세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4,800이 넘어가면 일반 가세자로 바뀌고, 그게 미달하면 간이가세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법 개정은 이제 바뀌는데요. 어쨌든 그 4,800만 원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가세 포함 4,800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제 내가 이제
4,800 넘었으니까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겠다.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될까? 부가세 많이 낼 텐데, 조금씩 더 낼 텐데,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매출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만약에 이제 1번, 양가로 1번은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할 예정인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양가로 2번은 내가 기존 사업자, 사업을 시작한 기존 사업자예요. 기존 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이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라고 하는데 그 매출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은 간이가세자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간이가세자로 나올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매출만 따졌는데 4,800만 원에 미달하면은 간이가세자가 유지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간이가세자가 아예 안 나오는 업종도 있고 간이가세자가 아예 안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800만 원이면 나누기 10하면은 400만 원 정도 월에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합정역 5번 출구 100m 이내의 점포. 그럼 당연히 임대료만 400만 원이 넘는 그런 되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오픈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매출이 최소한 이거 넘겠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픈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적으로다가 이제 간이가세자가 배제되는 지역이 있고, 저같이 이제 전문 직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직종 요런 그다음에 도매업자 이런 분들은 이제 간이가세자가 안 나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도소매업인데 소매업으로 내셔야 간이가세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매업으로 내셨다가는 도매업은 좀 규모가 커 보이잖아요. 영세하지 않아요. 이거는 간이가세자가 안 나옵니다. 소매업으로 하시는 거고요. 간이가세자들이 일반 가세자보다 부가세를 더 적게 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가세자는 10%를 냅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의 10%를 납부를 하죠.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만큼 퍼센트를 더 곱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 텐데, 전기가스 업종에 따라서 율이 다릅니다. 율이 크면 클수록 세부담이 좀 있는 거고, 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소매업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 정도 업종별 부가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반 가세자일 때 소매 음식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만 원을 부가세 낸다. 그러면 거기에 10% 곱해서 천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세자일 때보다 90% 적게 내신다. 또는 일반 가세자일 때보다 10% 정도만 부가세 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에 한해서, 부가세에 한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업종에 따라 좀 나눠지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 20%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그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 부가세가 왜 적게 내는지, 간이가세자가 요거를 앞서서 이제 말로 설명드렸는데 좀 그 수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을 해서 매입을 빼서 곱하기 10%만큼 일반 가세는 내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간이가세자도. 근데 거기에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이나 업종에 따라 5%부터 30%까지의 그 금액을 또 곱해주는 거다. 그러면 그거만큼만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매업은 10%. 일반 가세자가 만 원 냈다 가면 소매업 간이 가세자는 천 원 내는 겁니다. 9천 원 적게 내는 거고 10%만 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이 가세 제도는 굉장히 세부담이 적다. 굉장히 파워풀하다. 웬만하면 간이 가세자가 좋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배제 업종이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시작부터 일반 가세자예요. 법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제조업자 안 되고 도매업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매업으로 간이 가세자로 좀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신규 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월 1일 날 내가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올해 2002년 1월 1일 날. 그래서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4,800만 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나왔어요. 매출이. 그러면은 그 금액이 나왔으면은 이제 일반으로 돼야 되는데, 바뀌는 시점이 바로 1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내년도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나는 올해 1년 유지를 하고 내년 상반기 6개월을 또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총 개월수로는 18개월을 유지를 하는 거고,
부가세 신고는 세 번을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을 3번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거죠. 1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계셔야 돼요. 당연히 뭐가 궁금하냐면, 대부분 사업자들, 나 사업을 시작할게. 1월 1일부터. 딱 시작하시는 분은 없고, 다 사업년도 도중에, 뭐 7월 1일, 4월 1일, 뭐 이렇게, 4월 20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쨌든 뭐 4월 10일 날 오픈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매출을 계산하겠죠. 그게 4,8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나 그럼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연으로 환산합니다. 연으로. 그래서 내가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매출이 3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연으로 환산하면은 4,800만 원을 넘습니다. 4,8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렇게 연으로 환산해 주셔야 돼요. 사업 올해 사업을 진행한 월수를 나누기 해서 월 매출을 계산하고 거기에 곱하기 12를 하면은 연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연 환산 금액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실무적으로 마음 놓고 있다가 일반 과세 전환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전환되는 시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바뀌는 거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통지 없이 바로 이제 간이과세자로 바뀌고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은 그 통지문이 세무서에서 보냅니다. 우편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아, 내가 일반과세자로 바뀌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내가 새 부가세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을 못하다가 부가세를 내게 되면은 그 부가세 내는 데는 좀 힘들어요. 인건비, 임대료도 나가야 되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입도 해야 되는데 물건도 사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세금 스케줄을 잘 짜셔야 됩니다. 세금 내는 달은 자금 유동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따로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비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렇게 이제 그, 지금 올해까지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입니다. 발급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은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세도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퍼센트,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적게 내시죠. 그 다음에 납부 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아예 부가세 낼 것도 없다. 내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간이과세자 좋다는 거.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굉장히 좋다라는 비교가 일반 과세자와 비교해서 좋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게 안 돼요. 간이과세는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하는 대신에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세율 사업자. 내가 이제 해외 판매를 하겠다. 쇼핑몰이나 이제 이제 아마존이나 이베이 이런 걸 통해서 국외 소비자한테 팔겠다. 그럼 환급이 발생할 텐데 환급이 발생할 걸 예상되는 사업 형태라고 하면은 일반으로 내셔야 됩니다.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로 냈다가 나 환급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이것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해외라고 하면 일반으로 가시는 게 맞다. 아니면 국내 판매면 간이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부터는 이제 간이과세자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바뀔 예정인 것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이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라는 건데요. 요걸 좀 설명드리면은, 자,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금액이 4,800이었습니다. 그게 8천만 원으로 인상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3천만 원이면은 납부가 아마 다 면제가 됐는데 그게 4,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까지는 납부 의무가 없다. 공급 대가 매출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개정된 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너무 이제 초보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도 안 하고 면제가 됐는데 의무가. 그런데 발급을 해라 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예전처럼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예전 기준의 간이 사업자는 발급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건데,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간이 과세자들은 발급해라. 일반 과세자처럼.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다음에 그러면 세금에서 발급금도 추가되는 게 아닌가요라는 건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분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일반 가세자였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기존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 이제 그 면세 농산물을 사와가지고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약 108분의 8, 7% 정도 부가세 공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적용 배제됩니다. 연매출 4,800에서 8,000만 원 사이에 원래 일반 가세자였던 분들이 간이 가서 전환 드릴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 배제되고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도 바뀝니다. 원래는 간이 가세자 같은 2.6%의 신용카드 매출에 단말기 매출이 2.6% 곱해서 빼졌는데 지금은 1.3%로 바뀔 겁니다. 요것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산정 방식도 조금씩 바뀔 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0.5%를 곱해가지고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여기 다음에 좀더 길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좀 자세하게 절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종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